안녕하세요. 제가 두꺼 영상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임장비 감독님이 우리 올해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으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가 처음에 본 것은 부산 영화제에서 봤는데, 그때 너무 잘 봐가지고 되게 자유로웠고, 뭐 자유로운 연기 있었고, 비슷한 소재 있는 영화 사실 있기는 한데, 근데 영화가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 너무 잘 봤고, 나중에는 이제 또 자막까지 하게 됐어요. 네, 네, 여러분. 아마 처음 본 관객이 있었고, 이렇게 두 번째 본 관객이 있었지 모르는데, 네, 오늘, 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그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 듣고 시상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시 밖에 번역가님이 이제 자리를 해주신 게 되게 좀 용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어떤 그런 용기로 이제 다시 파켓 번역가님께 이제 자막도 번역 감수도 이제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그 감사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이렇게 지지로 영화가 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네, 자리해 주셔서 또 영화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질문 맞지만 일단 질문하고 관객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이 영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영화가 될지를 모르니까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좀 장르적으로 어떤 영화를 좀 이렇게 시나리오로 작업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첫 영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는 영화를 좀 해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어떤 가족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누군가를 좀 잘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시나리오를 다시 썼고 그 방향성을 잡고 나서는 시나리오 작업은 되게 금방 완성하긴 했어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어떤 미세한 파동 같은 게 잘 전달이 될까 하는 좀 불안감이 상영하기 직전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영을 하고 이게 좀 다른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에 이제 안도를 하면서 이제 좀 한 챕터를 마무리한 느낌이에요. 영화가 이렇게 처음 보면 옥주 스토리처럼 느끼는데 근데 그 관심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주 옥주 관점에서 가다가 또 아빠 관점에서 가다가 처음부터 그런 구조였나요? 그러니까 메인 아마 화자는 옥주가 될 것이다. 그 옥주가 가장 마음에 이제 파동을 많이 겪는 인물이니까 옥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옥주가 바라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병기와 미정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인물이 편협하게 보이지 않고 좀 이들의 어떤 변호를 해주고 싶었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옥주의 이제 시점이지만 뭐 병기와 미정의 어떤 시점들이 등장을 하는 거는 어떤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라도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시각을 좀 반영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점이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언제 결정했나요?
제목이 이제 그 부산 영화제 이제 상영,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 출 그 선정이 됐을 때 제목을 그 3일 안에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그 전까지는 막 가재로 이제 계속 이사로 정해 놨었는데 이사가 이제 좀 영화보다 좀 영화를 좀 축소하는 제목인 것 같다. 그 타이틀이 이제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그 딱 뜨는데 이사를 가족들이 하고 그 이사라는 타이틀이 뜨니까 영화가 다 끝나는 어떤 그 뒤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제목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부산 영화제의 가장 데드라인에 그럼 남매의 여름밤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남매가 이제 좀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의 어떤 더운 느낌보다 여름은 밤의 어떤 선선함 그런 게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싶어서 이제 남매의 여름밤이라고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꽁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캐스팅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병기 역의 양홍주 배우님을 제일 먼저 캐스팅을 했는데 그 장우진 감독님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던 어떤 인물이셨는데 그 병기가 그 동주와 옥주의 아버지, 엄마가 없는 이제 그냥 아버지가 이제 키우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 어린 남매가 좀 불안하거나 이제 위태로워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화감이 없는 그리고 좀 가부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로 이제 막 찾다가 양홍주 배우님이 좀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옥주 역의 이제 최정훈 배우는 그 단편 영화의 스틸컷만 봤는데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냥 그 사진에서 서사가 다 궁금해지는 그런 얼굴을 지녔고 그 나이가 되게 찰나의 어떤 찬란한 느낌이 이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거를 좀 담고 싶다, 기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최정훈 배우랑 작업을 좀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동주 역의 박승준 배우는 이제 찾다가 결국 이제 아역배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 딱 다르더라고요. 뭔가 전형적이지 않고 이제 그 경직되지도 않고 그냥 뭐 피곤하다 뭐 자기의 어떤 감정을 되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게 되게 이제 매력있다. 영화에서도 그게 담기겠다. 이러면서 그 주눅들지 않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캐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미정역의 박현영 배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사실 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필모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해주실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선뜻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 영목 할아버지 역에 이제 김상동 배우님은 전문 배우분은 아니셨는데 이제 좀 그런 어떤 그냥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누면서 이 삶이 영화에 이제 좀 투영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고 근데 남매의 여름밤 이제 상영하고부터는 김상동 배우님이 텔레비전에서 되게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 뭐 촬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그 장소별로 거의 그러니까 그 컷을 되게 길게 이제 촬영 롱테이크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이 호흡 조절을 하는 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씬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화에서 이 장면이 얼마만큼의 이제 분량을 차지하게 될지나 이 감정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 가장 이제 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그 옥주가 이제 파출소에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아빠랑 차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소음이 되게 시끄럽고 그 다음에 고모랑 방에 있을 때는
또 누워서 엄청 조용하게 둘만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아, 이런 대비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좀 연출을 해야 되겠다. 그 어떤 소음의 크고 작은 어떤 것들, 대비들, 그리고 어떤 시간들,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었고,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도 그래서 그 촬영 방식을 바꿔서 찍었어요. 찍다가, 아, 이거는 감정이 더 길게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그 옥주의 모습을,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팔로우해서 같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서 찍고, 그런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영화 만들면서 뭐 가장 도움이 주는 사람 있었나요? 저희 그 영화가 스텝이 되게 이제 좀 적었어요. 그래서 촬영 팀도 다른 입봉하신 촬영 감독님들이 이제 막 그 다 쪼개서 회차별로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막 이러다가 되게 이제 이거는 공식 그 외부 행사에서는 얘기한 적 없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다가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촬영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주방에 그 배수구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다음날이 명절인데 이거를 보시면 너무 기분이 언짢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이랑 이제 그 추석이라 또 이제 그 백완공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그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막 손으로 이제 음식물을 다 끄집어내고 막 이랬는데 아 그때 아 이게 이제 되게 좀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험한 일을 이 영화가 이제 스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런 애틋함이 있었고 스탭들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없었으면은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계속 안 됐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자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주 하는지. 그 사실 남의 여름밤에서 집이 굉장히 주요한, 그러니까 없었으면은 영화가 전혀 다른 결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저희가 그 장난으로 로테르담 영화제에 갔을 때 그 기생충의 저예산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주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영화에서 공간이 주는 중요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세팅된 집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한 어떤 프로덕션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았고 의외의 변수들이 있는 집을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천에 있는 그 실제로 부부가 50년 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집을 그 소개를 받아서 이제 찾게 됐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이 집에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향수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공간이어서 이제 그 집을 섭외하고 시나리오도 집에 맞춰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영화가 저예산으로 찍었는데 뭐 만약에 좀 더 큰 예산 있으면 뭐 다르게 찍었을 거야. 찍었을 거야.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어떤 장벽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남매 여름밤 찍을 때는 그 제작비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애물 어떤 장벽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집에 모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영화의 어떤 미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아니고 좀 뭐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영화를 다른 식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기가
아예 다른 결의 어떤 좀뭐 방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로드무비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네, 어떻게 선택했는지? 영화가 이제 샷 구성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연출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음악도 좀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에 오프닝 씬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오프닝 씬이 이렇게 등장할 때 그때는 또그 미련 네, 곡이 이제 차 안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그다 이제 영화 내부에서 들리는 어떤 좀 외부에서 사운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전축을 듣는 것들 뭐 이런 거다좀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의 어떤 움직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음악이 여러 곡이 등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할아버지 어떤 테마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김추자 선생님의 미련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되게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김추자 선생님의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삽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신중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좀 애상적인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그 당대 유행하던 어떤 음악성, 그런 게좀더 이제 녹아들면서 좀 이렇게 좀 연령, 관객의 연령마다 좀 다른 어떤 인상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그리고 뭐이 영화가 처음 상영하는 것은 부산 영화제였었고, 뭐그 다음에 로테르담이었고, 일단 그두 경험에 대해서 네, 어땠어요? 어쨌든 그두 영화제가 이제 국내 영화제, 해외 영화제 차이는 있지만 둘다 비슷했던 거는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도 되게 뭔가 되게 마냥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객의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이 영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다 했고 이제 그냥 영화의 힘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제 공개가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었고 그 제가 막뭐 나서서 뭐더 계속 할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아내 손을 떠나서 이제 이게 나만의 영화가 아니라 그 우리만의 영화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이들의 영화가 함께 하는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고 로테르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좀또 해외에서 첫 상영하는 어떤 그게 또 해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일까와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영화제 아니 다른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 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뭐좀뭐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 그런 내심의 불안감이 계속 있어서 막 엄청 막 즐거운 기억 이런 것보다 계속 아이 그러니까 그 상영할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막 시사할 때도 그렇고 뭐 계속 뭔가 귀퉁이에서 그 영화를 같이 봤던 어떤 그런 좀 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로테르담에서 큰상 받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가족 이야기인데 혹시 감독님의 가족분들 이렇게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산 제가 이제 그 가족이 부모님이랑 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부산에서 이제 처음 상영을 했을 때 그냥 반응이 되게 상이했어요. 아버지는 되게 그냥 영화가 좋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었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네가 이제 투영된 걸까 봐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기보다 그냥 영화로 계속 이제 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한건 이제
좀저 혼자 소화를 한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나눴다라기보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지휘할 때 이런 거 하는데 좋아하는 여기는 한 단어가 던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세요. 저는 색깔. 색깔은 그 좀 뭐 엠버빛 그게 가장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옥주 그 병기에 다마스가 할아버지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도 노을이 좀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진짜 여름 밤처럼 영화에 노을 지는 풍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구옥주택, 목조주택의 어떤 빛이 반사됐을 때 그런 인상들, 그런 게 계속 좀 되게 찍으면서도 그렇고 호불호를 하면서도 어떤 따뜻한 느낌? 이 따뜻한 느낌을 계속 좀 영화 내내 이제 내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주황 불빛이라던가 그런 주황 불빛 때 그 노을이 질 때 어떤 그 풍경 색깔 같은 거를 좀 계속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옥주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그 노을 지는 풍경도 거의 3회차 나눠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아워 때의 어떤 시간대의 그 색감인 것 같아요. 네. 포스터에서 비슷한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 뭐지? 이거 그 내담자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조적인 위치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대만 웨이브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카메라가 이제 무겁기도 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도 했고 이 진짜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 안에서 준 어떤 형식적인 그 스타일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딱 가장 고민을 했던 게 그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두고 인물의 커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 이게 이렇게 영화를 만약에 이렇게 연출적인 개입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게 지금까지 쌓아온 형식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촬영 감독님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찍는 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장면을 위해서 계속 쌓아왔던 거다. 그러니까 어떤 변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장면이 사람들의 어떤 인상에 각인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간이든 뭔가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감정이나 어떤 좀 직관적인 판단? 그런 좀 논리적인 어떤 의도보다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충실히 따르는 것도 영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면지네요. 그 음식을 가장 그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밥 먹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좀 밥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싸울 것 같은 어떤 기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주요했고 그 다음에는 그 TV 드라마에서 보면 연속극에서 이제 디귿자로 그 앞에를 카메라 앞에 비워두고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뒷모습이 나오더라도 좀 그
그 식탁의 풍경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위치들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면 요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좀 그 주요한 어떤 첫 집에 처음 왔을 때 콩국수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동주국주가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런 면을 먹는 장면들이 좀 감정적으로 중요할 때 많이 먹어서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병기랑 그 할아버지 그 영목이랑 미정의 되게 오래된 단골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가 지금 더위를 먹어가지고 이제 와 있는 설정이잖아요. 병원에 갔다 온. 그래서 뭔가 좀 병기 나름의 어떤 배려로 콩국수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모종 이유들을 만들어 가면서 음식을 이제 좀 설정을 했었고 그 생일 파티 장면을 찍을 때가 사실 그거를 찍고 나서부터 딱 긴장을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좀 가족들의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자칫하면은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즐거운데 그 관객들이 되게 뻘쭘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그게 가장 컸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동주라던가 그런 활력을 계속 너무 불어넣어줘서 생일 파티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 장면의 어떤 활기 같은 게. 네. 그때. 네. 네, 그리고. 우선 그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이번만큼은 좀 솔직하게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뭐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영화에 어쨌든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살을 덧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없애가면서 이 원형을 좀 그냥 남기자. 이게 다른 식으로 계속 살을 붙일수록 이 원형 핵심이 좀 더 불투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이야기는 원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계속 걷어내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은 아닌데 어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뭐 조부모에게 갖고 있는 미안함 막 이런 마음들을 영화에 좀 최대한 그냥 담아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래 아마 이 영화가 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개봉하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이게 얼마만큼 통용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코멘트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제가 거의 물어보고 싶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궁금증이나 이런 감 되게 잘 봤는데 저는 이게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 다 반영된 영화가 아닐까 너무 현실 남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정선들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서 어떤 모티브가 되게 이런 영감을 좀 주게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많이 이렇게 후반부에 옥주가 많이 울었을 때 그 할아버지의 부재도 있지만 되게 보고 싶었던 엄마에 대한 그 음식을 보면서 아마 북받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감정 씬과 이런 게 좀 엄마에 대한 보고 싶음과 묘한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애증같이 되게. 그래서 그런 옥주의 마음이 좀 어땠던 건지 엄마에 대한 설명이나 좀 약간 이렇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이가 좀 궁금함을 해결해 주고 싶으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옥주의 시기를 지난 그 한참 지났거나 아니면은 좀 갓 지났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옥주도 그 울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왈칵 그냥 눈물이 터지고 이게 내가 왜 엄마 때문인지 할아버지 때문인지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것들,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보이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옥주는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지금은 모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시기를 지날 때 아마 엄청 복합적인 그 엄마도 있고 그게 할아버지도 있고 집에 대한 것도 있고 막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딱 불쑥 갑자기 치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이제 자전적인 영화라고 이제 봐주시는 관객분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이제 영화가 이제 보여줬을 때 이게 조금 더 어떤 사실성 그리고 되게 조금 구태의연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진정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나요? 네. 네, 우선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 관조 아까 카메라를 설명해 주실 때 관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마치 사진 한 장씩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진 한 장 속에서 이제 그때 상황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도 관조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속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남의 여름밤에서 이제 집이 공간이 주는 중요함이 되게 큰데 이게 옥주나 어떤 인물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집의 공간이나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배경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아 옥주는 저런 지금 상태구나 이렇게 인물을 따라가게 되겠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도 뭐 인물이 이제 프레임 아웃하고도 이제 어떤 조금의 뭐 한 2, 3초 정도의 텀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개인적인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게 계속 영화에 좀 침범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제 계속 뭐 인물의 감정이나 이게 연출적인 개입이 너무 좀 들어가는 그 경험이나 기억이 좀 이렇게 투영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계속 그 감정을 따라가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거를 좀 계속 경계하면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좀 관조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인가요?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는 요즘 한국 독립영화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비낙관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껏 어떤 계속 그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학교폭력이라든가 인물이 되게 극한에 몰리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경향을 이뤘다는 또 이제 조금 지나서는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들 되게 미시적인 이야기들 아니면은 미시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이 그 사회를 관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경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해도 이 요새 들어서 영화의 문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영상 문법에 익숙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영화 산업이 아니라 그 산업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영화가 더 기대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더 안전하고 어떤 보수적인 선택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 바깥에서의 영화들이 지금은 아직은 이게 활발하진 않지만 조금 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좀 그냥 되게 다양하게 그냥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짜 어떤 영화가 어떻게 좀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까 그 좀 저도 되게 기대되고 저도 어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음 작품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안 물어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화 만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 남매 여름밤 만들 때도 사실은 영화가 이렇게 많고 많은데 어떤 영화사에서 아니면은 영화계의 흐름에서 굳이 이제 더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결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계속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영화를 이제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가 좀 어떤 영화적인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근데 아 차기작을 여쭤보셨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기작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옥주가 이제 저는 지금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조금 회상적인 회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어떤 연애 이야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냥 그럼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물들이나 뭐 세계관이나 이게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어떤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네. 저는 얘기 계속 듣다가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어떤 개인의 취향이거나 아니면 대중들의 어떤 성향이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영화제나 이제 다른 그 관객들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이 작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까 다시 박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부산에서 보고 나서, 나는 왜 이게 좋았고,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오르내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드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를 어떻게 개인의 감성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처치하고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책임감이 이제 상당히 크긴 했는데 어쨌든 만들고서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소비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년이 지나고 당장에 뭐 한 2년만 지나도 영화가 왜 이렇게 촌스럽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대성에 맞지 않지?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렇기보다 이 영화가 지금 뭔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고 작게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냥 내리더라도 나중에 그냥 누군가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 좀 촌스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어떤 시대 배경과 상관없이 이 영화를 그냥 고스란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라고는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어떤 생각하는 관객들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관객들이라는 게 무형의 존재라서 어떤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내가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시선이,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이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 사람들도 믿는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누군가 어떤 거를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지금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영화 만들 때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좋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영화가 그냥 어떤 지점에서 좋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관객의 어떤 피드백을 보고서, 아 이래서 이 영화가 같이 이렇게 좀 통용이 되는구나 라는 좀 확신을 얻은 거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개인의 어떤 과거나 그런 추억들을 계속 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집단에 대한 어떤 되게 미시적인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다 되게 보편적인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이었고, 그게 다행히 이제 어떤 관객들에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어서 그게 좀 어떤 평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많이 보는 사람이고, 제가 좀 마음 열고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떤 영화든 그 영화에 있는 감정들이 이렇게 나한테 가고, 가끔 되게 못 만드는 영화도 보면서 난 적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좀 더 오래 가는 영화도 있어요. 그 순간에서 이렇게 느끼던 것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 끝나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남고 잘 기억하고, 그런 영화도 처음 볼 때부터 아 이런 영화 될 거라고 뭐 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뭐 이 영화처럼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내가 느꼈던 것은 마음속에 좀 기뻤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네, 그런 영화도 가장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아마 관객들의 어떤 반응이랑 영화제의 반응이 이렇게 같은 결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제에서 이제 조금 남의 여러 번 이제 좀 추천을 이렇게 받게 된 것들에는 영화적인 형식성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영화적인 문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 시네마틱하다라는 그거를 좀 구현을 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형식적인 그 문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라고 그냥 좀 짐작만 그렇게 했었어요. 혹시 없으면은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네, 되게 그 남매 여름방 집을 엄청 오랜만에 했고, 아 이제 영화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영화를, 이런 시국에 항상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영화가 계속 좀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